이번에는 기본적인 초점 보드를 비롯한 웨이브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초점 보드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일 촬영인 AF-S, 연속 촬영인 AF-C, 수동 초점과 AF를 겸하는 DMF와 MFF 같은 네 가지 초점 보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초점 영역은 와이드, 존, 중앙, 플렉서블 스팟, 라곤 AF 동체 추적을 사용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라곤 AF의 플렉서블 스팟의 다섯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새롭게 등장한 존 AF의 경우는 아홉 개의 포커스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 촬영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플렉서블 스팟 자유형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영역에 초점을 이용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초점이 맞은 부분의 윤곽을 표시해주는 피킹 레벨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피킹 레벨의 감도를 3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색상도 3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맞은 영역을 수동 촬영할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윤곽을 설정시키기 때문에 MF 촬영과 동영상 촬영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초점 과정을 이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포커스 확대라든가 같은 다양한 AF 부가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초점 확대와 같은 기능들에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얼굴 인식이라든가 소프트 스킨과 같은 인물 촬영에 상당히 편리한 기능들도 빠짐없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MF 도우미를 켜게 되면은 MF 상태에서 확대를 통해서 4.2배 다양한 확대 배를 통해서 초점 과정, MF 초점 과정을 더 정밀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사전 AF와 같은 상당히 편리한 기능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AF가 수동 초점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요. 단지 촬영에서 사전 AF 기능을 켜거나 끝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켜물로 설정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반셔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때때로 알파7 자체가 미리 초점을 무한대 또는 가까운 곳에 자동으로 변경해 주기 때문에 보다 빠른 AF로 대응할 수 있던 것을 도와줍니다. 다양한 기능들, 기본적인 기능들이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수한 AF 성능에 다양한 AF 부가 기능을 통해서 편리하게 AF와 수동 촬영을 넘나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